오늘은 저기 유클란 의대 파운데이션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랑 이제 저녁 맞고 학교 이제 걸어가는 중인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군대 전역해서 온 캠퍼스 넘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운데이션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결과는 일단 오늘 화학 점수 나왔고 내일 이제 수요일 날 생물 점수 나오고 이제 금요일 화학은 어떻게 나왔어요? 화학은 뭐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아, 겸손하네. 뭐 75점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아, 바이올로지 잘 나오겠지. 생물을 잘 봐야 되는데. 잘 나왔어야 되는데. 뭐 수학은 뭐 무난하게 통과할 거고. 그러면 지금 배웠던 게 잉글리시 EAP 듣고, 그리고 케미스트리 듣고, 바이올로지 듣고, 매스. 그리고 뭐 스킬 뭐 같은 거 하나 들었어요. 스킬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 그렇게 네 과목 들었는데. 제일 쉬웠던 게 뭐였어요? 아, 당연히 수학. 수학? 네, 수학이고. 그 다음에 화학도 그나마 괜찮았고. 화학도 괜찮았어요? 네, 생물은 좀 집중해서 들었어요. 생물이 좀 생물이 어려웠던 이유나 아니면 수학이 제일 쉬웠던 이유는 뭐예요? 수학은 이제 한 중학교 정도 수준의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응용도 별로 안 되고 해서 꼬지 않고. 네, 꼬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냥 미적분까지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미적분 나오지 않아요? 미적분 나오는데 되게 기초적인 것만 나오고 시험물로도 어차피 주잖아. 네, 시험 공식도 주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도 막 까다롭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그냥 산수 수준. 네. 그러면은 생물은 뭐가 좀 어려웠어요? 생물은 일단 제가 생투까지 했긴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집중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 아예 안 하고 그다음에 인체에 관련된 이제 생물만 좀 집중하는데 거기서 일부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생물이라던가 의대 내용하고도 조금씩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받고 그런 걸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 하면서 의대 그 유클라 이제 메디슨 지원했잖아요. 네. 유카스 통해서 써요 아니면? 저는 온캠퍼스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유클란 말고 다른 애도 같이 지원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일단 의대 진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터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 인터뷰 제일 중요하죠. 예. 인터뷰는 언제 봤어요? 인터뷰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한 5월 초? 근데 작년에는 2월 달에 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금 늦어져가지고 5월 초쯤에 봤습니다. 그러면 파운드에서 하는 동안 그 인터뷰 하는 것도 그 튜터분이나 이런 거 다 학교에서 받았어요? 네, 학교에서 인터뷰 수업이라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막 도움은 되진 않았고 책 사서 공부하고 근데 뉴스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연습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친구라던가 아니면은 학교 선배 이런 사람한테 좀 부탁도 해서 목을 되게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인터뷰가 저도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연습했던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쵸?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예상한 것만 안 하고 솔직히 인터뷰가 그 예전에 우리 12월 달인가? 네. 그때도 인터뷰 레슨 한번 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때 좀 도움이 됐어요? 네, 그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때 제가 기초가 없던 그치, 너무 좀 빨리 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했던 게 이제 좀 기반이 돼가지고 헤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뭐가 이제 좀 기억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 저희가 인터뷰를 4일에 걸쳐서 봤거든요, 메디슨을. 아~ 근데 그 날마다 인터뷰 질문이 다 달랐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친구 뭐 물어보고 이런 게 도움이 아예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8세션이 있는데 뭐 첫 번째 방은 MMI가 보통은 하루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4일에 걸쳐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한 사람당 하루인데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언스 합치면 한 5일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터뷰는 학생들 다 합쳐서 4일 동안 진행이 됐고 나는 하루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덟 하루에 여덟 세션을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3시간. 좀 짐 빠지지 않았어요? 긴장 생각보다 안 됐어요. 왜냐면은
전날부터 아 준비됐다 이렇게 자신감이 아.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뭔가 연습을 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해보자 해서 했던 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막 네. 시나리오도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예상치 못한 세션이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네. 질문은 다 새롭거든요. 네. 근데 질문에서 이제 좀 요구하는 바를 보면은 네. 아, 네. 이 부분을 좀 응용해서 말하면 되겠다 이런 게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일로 가야 되나? 네. 네. 인터뷰가 특히나 좀 동아시아 쪽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언어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일단은 영어가 기본이 돼야 뭐 예, 예, 예. 기계식으로 하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프레스턴을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예. 프레스턴 도시는 어떤 것 같아요? 프레스턴 뭐 조용하고 예, 예. 근데 저는 좋아요. 예. 예. 심심하진 않았어요? 심심한 거는 제가 뭐 그냥 운동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예. 헬스장 가고 스포츠 클럽 하고 하니까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맨체스터 리버풀 거 한 시간이면 가니까 한국에서도 뭐 지하철 타면 그 정도는 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 동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치안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좀 치안은 없냐? 뭐 길거리가 조금 뭐 지저분한 건 있긴 하지만 뭐 치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온 캠퍼스 선생님들도 뭐 차 문도 잘 안 잠그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문 안 잠그건 근데 오다 보니까 스튜던트가 네. 학교 기숙사 말고 네. 프라이빗 레지던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이던데. 아 예예 예. 그렇죠? 기숙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지어진 여기도 지금 새로 기숙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만 해도 규모가 좀 큰 기숙사들이 한 4개 정도는 지금 더 새로 지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래된 기숙사 막 100파운드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주당. 보통 플래시 그 키친쉐어 이렇게 네, 하면은 네. 주당 95파운드 정도. 그렇죠. 네. 물가가 싸요. 이제 프레스턴에서 공부한 지 이제 9개월? 네. 9개월 정도 접어들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재작년으로 네. 돌아가서 이제 영국 유학을 생각을 할 때 네. 온다고 하면은 그때도 다시 영국을 선택하고 프레스턴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국. 네, 프레스턴 저는 개인적으로 유클란 온캠퍼스. 다행이네요. 네. 조금 살짝 긴장하면서 물어봤는데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국제학교 이런 거 다닌 것도 아니고 뭐 A레벨 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처음인데 그냥 잘 따라갈 수 있고 하니까 네. 올해도 9월 달에도 유클란 의대 파운데이션이 라이프 파운데이션 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친구들한테 조금 아 이런 거 해오면 좋다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서 자소서를 무조건 쓰셔야 되고 왜냐면은 학기 중에 자소서 쓰려면 아직 네 자소서랑 인터뷰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자소서 먼저 초안이라도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교과목 공부 네. 그러면 영어도 네.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생물도 해야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일단 아까 수학은 제일 쉽다 그러니까 빼고 네.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까요? 이게 본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생물이 제일 힘들었어요. 생물이? 네. 그래서 생물을 조금 해오시는 게 세 과목 중에서는. 그러면 지금 교재는 뭐 A레벨 교재 쓰고 있어요? 네. A레벨 AQA 교재 AQA 쓰고 교재.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냥 자체 PPT로 그냥 진행하고 핸드아웃 나오는 것도 네, 핸드아웃 나오는 거에 그 단어 공부한 다음 그런 책을 좀 미리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좋죠. 네. 아니면 따로 추천해줄 만한 게 있어요? 네, 추천해줄 만한 책이 없는 게 이게 네. 학교에서 이제 네. 메디슨 중심으로 이걸 교육과정을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추가할 네. 거 추가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학교 오기 전에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교과서 이런 거 보는 게 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어떤 것 같아요? 영어도 사실 네. 의대 쪽은 들어오려면 IELTS 6.0 있으면 네. 입학 조건을 충족은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충분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로 충분은 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 아닌가? 제 자신감.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인종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영어가 다들 완벽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예, 그러면 또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건 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이제 뭐 영어 튜터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 자기 어플리케이션 담당해 주시는 분도 선생님도 있을 거고 네. 강우마다 선생님 있으신데 선생님들이나 뭐 잘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 케어하고 이런 건 좀 만족스러웠어요. 아 요거는 좀 별로였다. 아 이해도 돼요. 그 학교에 뭔가 이게 있으면 내리.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또 우리 그거 컨셉이니까. 생물화학이 저는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 막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면은 다 가르쳐는 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마다 좀 그게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잘 가르치시는 분 잘 가르치시는데 좀 발음이 알아듣기 힘드신 분들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수업이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분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좀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물어보고 하면은 잘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하는 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더 그렇죠, 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국은 특히나 영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하는 만큼 그러면 지금 그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총 몇 명 정도 돼요? 뭐 모든 국제 다 포함해서 아 전체적으로 네, 네. 올해는 한 90몇 명? 메디슨만? 네. 메디슨만? 네. 라이프사이언스도 거의 그 정도 되고 아, 라이프는 뭐 의대 뭐 바이오메디칼이나 약대 지원하는 친구도 다 포함이니까 네 근데 이제 약대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7명인가 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의대에 지원하는데 근데 5년제가 된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네, 네. 근데 아, 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5년제로 들어간 애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그래서 라이프사이언스 가시면 이제 6년제 가신다 생각하네. 라이프로 무조건 6년제밖에 지나 안 돼. 네. 근데 그러니까, 성적 좋으면 뉴클란이 네. 의대가 진학하는 게 두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는 메디슨 파운데이션이 있고 하나는 네.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아... 라이프 사이언스로 의대 지원하면 무조건 6년제 메디슨 파운데이션은 5년제 누군 뭐 성적 좋으면 보내준다 이렇게 하겠네. 아, 그렇지 거의 네. 거의요. 네.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가 네. 인터뷰 합격률이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70%가 네. 이제 5년제를 받았다고 하면 네, 네. 올해는 거의 90% 정도가 인터뷰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라이프사이언스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만 한 6년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5년제는 아예 없고 그래서 라이프사이언스 면접 합격률이 훨씬 낮다. 네. 의대에 가시려면 이제 내신 최대한 챙겨서 5년제 가는 게 제일 맨 처음에 소개할 때 한국 대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네. 영국으로 이제 왔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대학도 다녀왔잖아요. 네. 영국이랑 한국이랑 교육 방식의 차이는 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수업을 들어본 게 아니라서 막 네. 하기는 힘들 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사실 파운데이션도 어떻게 네. 보면 대학의 일부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강의 방식이 조금 네. 특이하다. 왜냐하면 네. 강의 형식도 있지만 소규모 그룹으로 스터디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수업 방식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제 렉처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 네. 질문 같은 걸 훨씬 더 잘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학인가 보다.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 호텔은 저쪽. 아, 네. 아, 아. 돌아왔네. 여기가 스튜디오 유니언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딱 건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보면은 네. 뭐 댓글이나 이런 거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또 전달해 드릴게요. 아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결과 나오면 네. 최종 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재시험을 보거나 네. 그리고 나서 최종 통과가 되면은 이제 비자 지원해야 되니까 네. 그거 제가 도와드리니까 또 연락 주시고 아, 예. 그리고 최종 합격 되면은 지금 이제 3학년 선배 네. 선배도 제가 소개도 해줄 테니까 아유, 네. 조언도 감사합니다. 많이 주시고 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